씨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오늘 너무 많이 오셨네요. 뒤에서 보이시나요? 자, 개그맨 황경환 씨까지 왜들 모인 거죠? 이 한마디로 전국을 뒤흔든 영화 친구의 속편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자, 친구2는 박경택 감독이 12년 만에 다시 연출을 맡은 작품으로 전편에 이어 시대를 초월한 남자들의 이야기를 그린다고 합니다. 12년 만에 관객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나름대로는 좀 긴장을 했습니다. 최성훈 역할을 맡은 김우빈이고요. 자, 영화에서는 첫 주연을 맡은 김우빈 씨. 자, 각오가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부담이 안 됐다면 거짓말이고요. 전작을 너무 제가 학창 시절에 재밌게 봤었고 그리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약간 좀 변화된 모습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무술 연습 나갔었고요. 네네. 그리고 몸무게도 좀 지웠었고. 네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저는 나중에 제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제가 촬영하면서 굉장히 날카로워졌다고. 자, 성훈 역으로 완벽 빙의한 김우빈 씨의 카리스마가 느껴지네요. 기획하실 때는 감독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발 해달라고. 감독님 진짜 정말 두 발 벗고 찾아가신 거예요? 한 번만 찾아간 게 아니라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네? 자, 삼고 처리 후 합류한 주진모 씨, 이번 역을 위해 큰 결심을 했답니다. 제가 감독님 권유로 해서 지금 거의 7, 8kg를 찌워서 두 달 가까이 유지를 하다가 제가 요새 쓴 새로운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 거의 감독님은 한 10kg 이상 빼라고 하더라고요. 우정 출연하면서 8kg까지 찌우셨네요. 네. 지금 뭐 흐르정입니다. 예. 잘 안 빠지네요. 정말 확 달라졌죠? 자, 영화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당신이 멋있습니다. 자, 진한 우정을 느낄 수 있는 사나이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뜨거운 열애가 시작됩니다. 드라마 열애의 주인공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첫 방송을 했죠. 드라마 열애는 부모 세대와의 갈등으로 비극을 겪게 되는 세 남녀의 사랑과 성공을 다룬 드라마인데요.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네가 좋아서 그랬다. 사람 마음 갖고 장난친 거라고. 특히 중년 파워를 보여줄 정광열, 전미선, 황신혜 세 사람의 캐스팅이 화제가 됐습니다. 미선 씨하고는 또 그 김탁구에서 제가 또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고. 황신혜 씨랑은 처음이신가요? 네, 근데 처음인데 뭐 그 예전부터 만났던 그런 관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첫 인상이 굉장히 너무 무게를 잡고 있고 그래서 순간 이게 약간 긴장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맹탕이죠? 알고 보니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하고. 오랜만입니다. 정광열 씨가 무게를 잡고 있던 이유 바로 끝없는 야망을 가진 강문도 역을 맡았기 때문인데요. 극중 아들과의 신경전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건방진 자식이! 제 실제 눈은요? 저는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냥 제 아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사랑스럽고요. 예, 자라오는 동안에 글쎄 이게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드라마 속 모습과는 다르다는 정광열 씨. 어디 확인해 볼까요? 우리라고 생각해본 역할이 없어요. 정말 치우고 생각해. 맞아요. 네, 맞습니다. 드라마 속 부자의 사이도 좋아질까요? 강문도 사장님. 극중 남편 정광열 씨를 두고 황신혜 씨와 싸우게 될 전미선 씨. 이길 수 있겠어요? 난 그 일을 믿어. 여성스러운 면보다 덤벙대고 좀 털털하고 안 그럼 좀. 되게 털털해요. 예. 예, 좀 이렇게. 그리고 약간 더 알고 나면 약간 와일드한 면도 있고 그래요. 근데 화낼 거가 상상이 안 가요. 네. 화는 잘 안 내요. 이런 사람이 더 무서워요. 아니야, 나 뒤끝 없어. 나 뒤끝 없어요. 나 뒤끝 없고 딱 세 번의 경고를 줍니다. 네. 세 번의 경고를 줬다가 아닐 경우에는 나갑니다. 그 여자의 불꽃 튀는 신경전 기대가 됩니다.
지난 주말 방송분에서는 서로 원수의 집안인 줄 모르고 사랑에 빠진 서현 씨와 이원근 씨의 모습이 그래요. 그려졌는데요. 소녀시대 서현 씨는 첫 전극 도전임에도 불구 안정된 연기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금이야. 새로운 분야.